아,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가라. 아, 일단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예, 예.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행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신경계가 다 관여를 하고요. 각 근육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손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뇌가 아니라는 거 또는 뇌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진단할 때는 지금처럼 보호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자가로 진단하시기에는 무리점이 많아요. 저희들도 네.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문가의 이제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 또 요즘에는 CT, MRI는 물론 아까 보였지만 PET 스터디하고 뇌의 기능까지 보는 검사들이 아주 많으니까 네. 일단은 뇌 쪽이 아니다 또는 뇌다 하는 거를 빨리 진단을 내리는 거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행 장애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첩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게요. 제일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네. 대처법은요.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 개선하라. 좋겠네요, 양 교수님. 예, 이게 불안전한 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낙상이 생기고 골절이 되면 사망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좋은데 네. 우선 집안 환경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걸려서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은 좀 치우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뭐 문지방이나 이렇게 좀 걸릴 만한 곳들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걸으셔야 되고 보행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벽에 손잡이라든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그런 보조 시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욕조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욕실 이런 데 좀 미끄러질 미끄러우니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 그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 이런 네. 것들도 꼭 설치를 하셔서 보행해서 좀 낙상하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히 밤에 이제 어두울 때 화장실 가시다가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이거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훈련도 해야 되는데 질환별 상태별 맞춤 걷기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 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질환별 상태별 걷기 훈련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요. 저희가 계속 보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균형 기능 평가이고요. 균형. 두 번째로는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이런 자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편마비가 있는 경우 좌우가 비대칭이 돼서 마비 쪽의 다리가 길어지거나 또는 경직으로 짧아지거나 해서 골반이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몸통과 팔다리의 조화로운 협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손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몸통 균형이 안 되는 경우 네. 실조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낙상과 근골격계 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균형과 그 자세 평가가 네.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인지 운동 치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지운동. 예, 우리의 걷는 거는 무의식적 자동 시스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좋은 나쁜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뇌에 적응이 된다는 몸에 거죠. 박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꿔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인지, 전두엽을 이용해서 자세를 바꿔주고 교정해서 네. 우리 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양 교수님.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파킨슨병 환자, 치매 환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앞서 동영상에서도 이 팔이 좀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팔을 크게 이렇게 넓게 넓게 하고 보폭도 넓은 보폭으로 걷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 좀 의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숫자를 세라 아니면은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아니면 음악에서 사용하는 메트로놈을 좀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파킨슨 환자분들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정을 붙이면서 하게 되면 박자에 맞추게 되면 못 걷던 걸음들도 확실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물이나 상자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일부러 넘는 걷기 훈련이 또 파킨슨 환자에서 걷기 훈련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 동결이라고 해서 아까 다리에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보행 동결이 심하신 분들은 집에 이런 격자무늬 지금 아마 그림이 있을 텐데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이런 장판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일정한 같은 색깔로 걷게 되면은 또 보행이 빨라지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색깔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고 그 테이프를 따라서 걷는 것도 역시 보행을 개선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병적 보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잃고 낙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어떤
걷기 훈련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치매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 환자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추천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파킨슨 환자와 치매 환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걷기 훈련을 우리가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에 맞는 걷기 훈련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마지막 대처법 볼게요. 근육 위축과 경직을 막기 위해서 하체를 운동하라. 근데 사실 걷기도 힘든데 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뇌졸중의 회복 단계를 알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뇌졸중이 생기면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생기면서 축 늘어지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조기구라든가 네.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보조를 해서 서거나 걸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신의료 기술로 해서 네. 로봇 재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네, 보여주시면 이제 네. 정량적으로 우리가 걸음걸이에 대한 다리의 각도, 몸통의 움직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장비를 네. 이용해서 걷는 걸음걸이도 우리가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래요. 지나면 이제 경직이 생기고 예. 뻗정다리가 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경직약을 쓰거나 예. 특정 부위에 보툴린 톡신 우리 그 미용에서 쓰는 보톡스요? 거 있죠. 네, 뭐 보톡 보트 S 그걸로 해서 그 경직 근육을 약화시키면 일정 부분 걷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뻗정다리나 그다음에 발목이 뻗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완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기하다. 재활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근육 훈련과 네. 네, 근육 강화 훈련이 네네.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름 네. 피는 데만 쓰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톡스 경직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보행장애에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윤은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운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님을 위해서 만드신 운동이라고 들었어요. 네, 작년에 어머님께서 급성 뇌졸중이 오셔서 보행장애를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계시거나 누워계시는 생활도 많아지시고 근력도 약해지셔서 네. 의자에 앉아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근육도 강화시키는 의자 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도 좋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서하셔도 되는 네네. 거예요? 빨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음악이 나오면 시작할게요. 네. 나온다. 자, 가볍게 몸을 풀듯이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손은 가볍게 옆으로 흔들고 둘, 셋. 자, 이제 무릎 두 번 치고 박수 두 번 치고 무릎. 옆에 분하고 박수 다시. 자, 이거는 위로 짝 다시. 앞에. 재밌네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무릎 두 번. 자, 오른발 두 번 들어주세요. 다시 박수도 왼쪽 무릎. 자,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자,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면서 쭉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움직여주세요. 자, 트위스트. 하나, 트위스트를 하면서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다시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자, 까치발을 많이 떠주세요. 자, 트위스트 가볍게 스트레칭. 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자, 손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둘, 이번엔 발하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뒤꿈치를 많이 늘려서 종아리를 스트레칭 하세요. 자, 박수. 자, 아까 했던 거 옆에 보고 짝 한 번 더. 자, 위로 이번에 짝. 박수.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이 박수, 무릎 두 번. 자, 반복적으로 하면서 순서를 외우시면은 훨씬 더 근육을 많이 쓰실 수 있으세요. 둘. 자, 종아리 비복근 쭉 늘려주세요. 쭉 크게 손도 같이. 자, 트위스트 하면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둘. 셋. 자, 다시 쭉. 종아리.
아킬레스건 늘려주세요. 자, 이번에 트위스트. 가볍게 트위스트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가볍게 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자, 이때 뒤꿈치를 같이 많이 들어서요. 오,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많이 잘 배웠습니다.